어제 제가 그 언약의 피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 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언약을 모든 그 제단을 섬기는 모든 것에 그 피를 피로서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죠. 그 모든 삶에 그 피를 다 뿌렸다는 것은, 피를 발라고 피로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 아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라라는 것은 통치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계셨어요, 온전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살았지만 헤롯 왕과 또 유대 총독의 통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셨어요.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다니엘서에도 예언됐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그 피를, 그 피의 언약,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써 우리는 모든 삶에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죠. 모든 삶에 피가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요.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구원, 우리의 삶의 구원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온전히 다 우리 육신까지도 다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그를 기다리는 신부들을 위해서, 그를 기다리는 충성된 종들을 위해서 그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에 다시 온 자기를 바라는 자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를 바라는가? 예수를 기다리는가?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는가? 우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바라보고 기다리는가? 디모데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자기를 기다려 바라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다시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다면 마치 이거 같아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바라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바라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는가? 마라나타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흔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어요. 학개서에 예언되어 있고 히브리서 12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과 바다와 땅을 흔들 것이다. 그 흔드는 이유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이 자꾸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으로 그 영원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꾸 세상을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도 이제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그분이 나의 왕이 되도록, 내 마음의 왕이 되고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바라봐야 돼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개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이 결국에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데려가고, 또 두 사람이 밭에서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데려가느냐? 자기를 바라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을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이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뿌려지게 하셔서 그 언약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백성들이 더 많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구원의 방주인 몸된 교회들이 거룩하게 세워지고 또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